안녕하세요. 강호건 멘토 김준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군부대의 멘토를 하면서 장병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군 생활 자체는 요즘은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느끼는 게 있겠지만은 향후 제대하고 나서 자기 진로, 개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멘토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병들이 향후 이제 제대하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뭐 개인에 따라서는 이미 이제 어떤 장병들은 자기 아버지가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가서 물려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뭘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얘기를 해줄 때에 일반적인 얘기도 많이 해줬지만은 특히 이제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에피소드를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보람됐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장병들한테 앞으로 장래 문제에 대해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제 경험을 담아서 얘기해 줬더니만은 특히 이제 제 경우는 해외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또 나가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게 좀 후회되더라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 줬더니만은 장병들 중에는 제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끝날 때마다 꼭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는데 한 네 사람 정도가 보내면서 진짜로 고민하는 그런 거를 제 나름대로 멘토를 해줬더니만 참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제가 참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멘토를 부탁해 멘토의 그때 그 시절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멘토를 부탁해 멘토의 그때 그 시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대상 멘토를 부탁해 멘토 탐정단과 지역아동센터 대상 멘토를 부탁해 멘토 상상도 그리고 보호관찰소 대상 멘토를 부탁해 멘토 상담소 모두 멘토의 일방적인 인생 나눔이 아닌 멘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멘티의 필요에 맞는 멘토가 되어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